어디 가시는 거죠? 제주도를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요? 뭐 먹으러 가는 거예요? 육개장. 아니 뭐 지금 뭘 드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착할 때까지 못 참을 것 같아 배고파. 빨리 먹어서.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아주 유명한 맛집들 위주로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늘 제주 여행 때마다 가보고는 싶었지만 엄청난 웨이팅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정도라 솔직히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명색이 맛집을 소개하는 채널인데. 그래서 과연 맛이 어떻길래 그렇게 극찬을 하는지 그 궁금증을 해결해보고자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이곳은 공항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저희는 차를 렌트하자마자 바로 달려왔는데요. 그렇게 서둘러서 와도 늘 웨이팅이 많은 여진해장국집입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국밥충이신 것 같아요. 닥쳐이 병신 새끼야! 기다린 지 얼마나 됐지? 지금 한 40분 이상? 근데 회전율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도 참 많이 다녀봤잖아. 여기가 그 국밥 하나잖아. 단일 메뉴잖아. 근데 우리 예전에 막 김삿갓 같은데 남양주에 그런 데는 30첩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도 여기보다 되게 빨랐거든. 저거 하나 먹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설마. 잔치기 잔치기 잔차차. 한 시간을 넘게 기다리면서 인내심이 바닥을 쳤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바람 많은 제주에서 피신할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대기실 안엔 눈빨간 개구리가 있는데 마치 저희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은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쓰러지셔선 안 됩니다. 그리고 번호가 호명되며 엄청난 속도로 자신의 존재를 빠르게 카운터에 알려야 하는데요. 번호가 넘어가 버리면 처음부터 리셋이 되기 때문에 귀를 열고 순서를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내부는 좌식과 입식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는 선택받지 못해 좌식 테이블로 안내를 받았고요.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밑반찬은 미리 세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고사리 육개장과 몽국을 주문해봤고요. 밑반찬은 부추김치, 오징어젓갈, 쌈장, 땡땡한 고추, 석박지 등이 나왔고 제 입맛엔 부추김치가 가장 괜찮게 느껴졌으며 오징어젓은 8,000원에 따로 판매할 정도의 인기 밑반찬인데 저희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밥에서 가장 중요한 석박지의 맛은 어때요? 진짜 깔끔하고 시원하다. 이걸 팔아야지. 이걸 팔아? 버릇이 없네? 차례! 몽국이 나왔는데요. 돼지 육수에 모자반과 미역기를 넣어 만든 제주 전통 향토 음식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깨와 파 그리고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맛은 잠시 후에 짜잔! 그리고 소고기 전문가가 시킨 고사리 육개장이 뭔가 거시기하게 등장했습니다. 제주의 고사리 육개장과 몽국은 결혼식이나 특별한 날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특별하게 만들어진 고급 향토 음식 중 하나라는데요. 이 대단한 음식은 무려 돼지 육수에 고사리를 잘게 찢어 넣어야 하는 엄청난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라는데 과연 맛은 어떤지. 토사죽이라니 도저히 상상이 가지를 않았는데요. 먹어봐요. 밥을 말게요. 육개장인데 갈아 넣은 육개장. 갈아 넣은 육개장. 한마디 하고 싶다. 멈춰! 멈춰! 이번에는 몽국 차례. 고사리 육개장과 마찬가지로 거의 국물 없이 건더기만 있는 형태로 마치 집에서 몇 날 재탕한 미역국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일단 맛을 한번 봐야겠죠. 좀 약간 심심하구나. 자기가 먹던 것보다는 좀 약간 심심하구나. 몸을 생각한 국이라 몽국인가요? 아주 건강한 맛이 느껴졌는데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청양고추는 필수로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았습니다. 먹어봐. 김국 같은 거.
드문드문 보이는 고기와 미역기 그리고 모자반이 한껏 들어가 있어 해조류의 향이 진하게 느껴졌는데요. 미역국과 김국의 그 중간에 걸쳐진 듯한 비슷하면서도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진짜 괜찮아.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맛이 있는지 없는지 잘은 몰랐지만 먹으면서 조금씩 입에 맞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음식이었고요. 마치 어릴 적 청국장을 처음 먹어봤을 때 정말 무슨 맛으로 먹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몽국 역시 시간이 지나면 찾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국물이 고사리 육개장보다는 많아서 밥을 말았을 때 죽이 아닌 국밥을 먹는 듯한 느낌이 더 와닿았고요. 맛있긴 맛있다. 진하지. 고사리 육개장은 진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뭔가 고기죽 같기도 하고 본죽의 버섯죽 같기도 하고 부드럽게 혀끝에 남는 육개장의 감칠맛이 좋았습니다. 고기 편해지지. 죽 같지. 이번에는 반쯤 남기고 서로 바꿔 먹어봤는데요. 명절날 먹는 그런 음식 같아요. 어때요? 몽국하고 그냥 해조류 맛 이것만 팔았으면 이거 먹고 와 맛있다 했어. 이게 너무 진해가지고 이게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먹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게 맛없지 않거든. 되게 맛있는데 얘가 너무 걸쭉해가지고.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주차 지원이 되는 곳이라 차량 번호는 꼭 알아두시고요. 차 번호 뭔지 모르는데 잠시만. 내가 뭐라고 뒤에 있어? 네, 감사합니다. 나 있는데? 영수증? 아, 안 받은 것 같아. 아, 빨리 받아. 받아. 네. 몽국과 해장국 총 18,000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도 성공했습니다. 아, 성공했죠. 네, 역시 제주도는 다 맛있어. 다 맛있어, 그냥. 오늘 기다린 게 조금 약간 시간이 너무 길었는데. 다 좋았는데 정말 이렇게 오래 기다릴 줄은 몰랐거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2시간 기다렸어. 뭐요? 2시간 기다리고 10분 만에 밥을 먹고 나왔어.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밥은 또 되게 빨리 먹잖아, 사람들이. 근데 왜 2시간이나 기다렸을까? 솔직히 여기가 되게 독특하고 맛있는 집이거든? 인정을 하겠는데 내가 이 집에 2시간을 기다리면서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까지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나도 그래. 아, 그래? 분명히 되게 맛있거든? 여기를 대충 할 만한 집이 있을지는 모르겠어. 2시간 기다릴 정도의 맛은 아니지. 내가 이 집에서 인내심을 발휘해가지고 기다렸다 먹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하면은 30분. 30분 정도는 내가 참아보겠는데 우린 이렇게 지금 오래 기다릴 줄 몰라가지고 나중에는 1시간 넘어가니까 분해서 기다렸잖아. 육개장을 먹으려고 기다려. 그러다 다 죽어. 아무튼 너무 맛있는 집인데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 인내심 없으면 절대 못 먹어.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인스타에서도 유명하고 네이버에서도 꽤 높은 평점으로 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는 땡땡 카페인데요. 빵과 커피를 좋아하는 소고기 전문가가 제주에선 이쁜 카페는 꼭 가봐야지 라고 해서 풍서칭을 한 끝에 찾아낸 곳입니다. 리조트와 붙어있어 엄청 깔끔하면서도 넓었는데요. 당일 수제로 만든 빵이 유명하다고 해서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찰나 식이섬유가 엄청난 고사리 육개장이 소화가 잘 되는지 소고기 전문가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눈대중으로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빵과 음료를 주문해봤습니다. 가격은 점심보다 더 비싼 26,000원이 나왔고요. 이 집은 너무 기성품 맛집이야. 쓴맛이 더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인가요? 그래도 만회할 기회는 있으니까. 이건 큐야. 내가 빵 딱 보고서는 여기 맛 내가 못 골랐잖아. 좀 기다리지 나 나올 때까지. 그만해. 맛있는 집이 아니야 이 집이. 딱 봐도 난 보여 그게.
그렇다면 제가 해치워야겠군요.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크림도 이거 봐. 안 움직여. 과연 맛은? 이게 뭐야. 루! 설록 뭐야? 설록은 맛있지. 확실히 맛은 제가 느끼기에도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설탕 너무 많이 들어갔어. 자, 오늘은 줄을 서서 먹는다는 제주도의 하푸를 다녀와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첫 번째 우진 해장국은 맛에 있어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저희처럼 여행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신 분들에겐 추천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방문한 카페는 그냥 사진이나 뷰를 목적으로 방문하시기엔 괜찮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치? 저긴 것 같아. 와, 진짜 봐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쪽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와, 꽉 찼어.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